전국적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이 극심하게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요소수 제조 공장인 울산 롯데정밀화학의 일부 공정도 가동을 멈췄습니다. 재고량도 2주 뒤면 바닥을 드러낼 걸로 보이면서 물류 대란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전병주 기자입니다. 요소수를 담는 통이 텅텅 비었고 바쁘게 돌아가야 할 공장은 적막감이 감돕니다. 국내 유통의 절반이 넘는 요소수를 만드는 롯데정밀화학이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지난주부터 일부 생산 라인의 가동을 멈춘 겁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재고량도 2주 뒤면 바닥날 지경입니다. 10리터 페트라든지 이런 포장, 소포장은 지금 가동이 멈춰져 있는 상태고요. 일부 벌크룸만 조금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요소수 공급이 어려워지자 화물차 운행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주유소를 돌며 요소수를 이잡듯 찾아봐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주유소를 한 20군데, 30군데 갔어요. 안 팔아요. 있어도 안 파는지, 없어서 안 파는지. 어떤 주유소에서는 기름을 넣고, 기름을 팔고 이걸 좀 내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좀 있고. 요소수 품귀 현상에 10리터들이 한 통에 7천 원 하던 요소수 값은 10배 넘게 뛰었습니다. 온라인 개인 직거래 장터에는 최고 10만 원까지 거래되고 있지만 당장 생계를 이어가야 할 화물운송 기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마을버스 역시 요소수를 구하기 힘든 건 마찬가지여서 품귀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요소수 매점 매석 판매 단속에 나서기로 했지만 요소수 대란이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물류 대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전병주입니다.